새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이 예레미야의 지금 우리가 읽으신 내용의 그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역사 공부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제가 뭐 부가 설명을 하는 게 오히려 군더더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그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인데, 멸망하는데 이제 단계가 있었습니다. 1차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고, 그 다음에 2차 포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와서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아예 함락을 시켜버리는 그런 그 단계가 좀 있습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기는 언제냐면 2차 두 번째 포로가 끌려가고 난 후, 그리고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직전, 멸망당하기 전 그 사이가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2차 포로 후에 이제 이 예레미야가 그 전부터 활동을 일관되게 한 것이 뭐냐면, 바벨론이 와서 너희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자 할 때 하나님 심판이고 하나님 뜻이니까 순순히 따라가서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거기서 연단을 받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일관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은 그 예레미야의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다 가지 않고 또 일부는 저항 세력으로 남아서 이집트와 연합하여서 다시 한번 바벨론과 한번 대항하여 싸워보리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있었고, 또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애굽으로 간 사람들이 있고 예루살렘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때 시대의 분위기에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매국노 같은 그 이미지죠. 매국 이제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민족을 포로의 길로 인도하는 나쁜 선지자처럼 보여졌을 수도 있습니다. 도리어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는데 아니다, 바벨론과 대항하여 끝까지 싸워서 우리가 독립을 장취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민족주의자적인 어떤 그 애국자로서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는 굉장히 큰 박해를 받았죠. 당시 시드기야가 다스리던 그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말씀을 또 선포해야 했고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 죄인된 이 몇몇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고 자기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가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다, 고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곧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의 자부심과 또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 가운데 보고 그대로 전해됐던 이 예레미야는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낙관론이 판을 치는 시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시대 분위기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쩌면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싶고 사람들의 여론에 동조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에 사람들이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메시지를 증거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결국 예루살렘 거류민은 지금 597년경에 이 말씀이 597년경에 2차 포로 유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이 말씀 증거하던 예레미야의 메시지 중에 한 부분, 12개의 그 예언, 소예언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 11번째 예언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내용의 줄거리는 여러분들이 대충 아실 겁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한번 읽으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 환상 가운데에 무화과 광줄이 두 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주 좋은 무화과, 또 하나는 아주 좋지 못한 무화과입니다. 여기서 비유하고 있는 바 노골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좋은 무화과는 하나님 말씀에,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좋은 무화과를 하나님께서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잘 보존해 주셔서 더욱 좋은 무화과가 되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고요.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는 이들은 거의 나쁜 무화과인데, 아주 썩은 무화과가 돼서 먹지도 못하는 그런 무화과인데 나중에 버려짐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그런 내용 중에 1절에 이제 보시면 내게 보이셨는데,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히르아니 예흐와,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다. 그리고 쭉 여러분들 계속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말씀 내가 대언하여 이렇게 이르되,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전달하고 있을 때에 이렇게 강조점을 하나님께 두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쩌면 강제된 것이죠. 이제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확실히 보인 것으로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데 다양한 자기들만의 방법을 가지고 또 자기 판단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10년 이상 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신앙생활 오래 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어요. 적어도 이제 성도로서 교회 생활하는데 크게 문제되지 않는 선택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몸에 배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를 간절히 하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을 막 적어가면서 막 자세히 듣지 않아도 하나님 뜻을 대충 어느 정도 도덕적 기준에서, 양심적 기준에서 받아들이고 또 너무 이렇게 그 말씀에 얽매이지 않는 수준에서 그 이해를 하고 실천을 하며 살아가는 그 나름대로 자기 그 편안함을 쭉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적극적인 태도와 또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대로 살아가기를 싫어하는 그 내 마음속에 있는 반항하는 마음의 그 균형을 잡아서 어느 정도의 그 평형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적당선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큰 갈등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놓고 있죠. 사람은 적응의 존재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반복되는 패턴을 빨리 발견해내고 그 패턴에 맞춰서 리듬을 타듯이 적응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걷다가 보도블록의 색깔이 바뀔 때마다 그 발맞춰서 이렇게 그 보도블록의 어두운 색깔을 피해서 밟고 지나가는 것도 우리의 그 습관 중에 한 부분이죠. 빨리 적응을 해버립니다. 빨리 파악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일까? 아이온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성도님들은 여기 아이온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해서 그 패턴을 빨리 파악하면 그래 내가 적응했고 신앙이 어느 정도 정착했어 라고 이렇게 그냥 이해하고 그 정도 신앙생활에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할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선지자도 자기 자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귀 기울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반드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있는데 말씀의 주체는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말씀이 있다라고 여기고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늘 매일같이 들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무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매일매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듣고자 하는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인격적 상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부르짖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 직접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신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개개인의 인격이 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각자가 듣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설교의 자리를 통하여서 곡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도 각자 각자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야기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이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태도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얻기 위해 매일같이 주말만 빼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됐습니다. 그 만나가 내려지는 장소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말씀이 그날그날 주어지는 그 말씀을 들으러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 위에 뭔가가 더 있다고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보다 그 위에 우리 자신에게 어떤 운명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기도 하고 하나님 외에도 그것을 엿볼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고 여기는 그런 이상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고 우리들도 그런 태도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의 운명이라고 하는 어떤 이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뭔가가 있는데 하나님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의 또 다른 하나님과 별개의 어떤 운명적 존재를 하나님은 능숙하게 다루시고 우리는 좀 미숙하고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런 태도 중에 하나가 사울왕의 예를 대표로 들 수 있죠.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선지자도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라고 요청을 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운명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는 또 다른 어떤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여긴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운명과 또 자신의 그 삶을 주장하는 뭔가가 있다라고 여긴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에 어느 정도 간섭하시는 정도의 수준으로 믿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만일 그게 되지 않는다면 어떤 수술을 써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떼굴떼굴 굴러서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날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만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 그 예수 이름 앞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 토로해야 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말이나 당대의 여론의 분위기나 대중의 요구보다 또는 자신의 기대보다 하나님의 뜻 자체를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판단력이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 탁월하다, 넌 참 지혜롭다, 선견지명이 있다 이런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지혜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 외에는 내게 다른 길이 없음을 인정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2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묵상하면서 보겠습니다. 시작.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큰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쁜 아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아멘. 예.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유다인들과 심판받게 될 유다인들을 나누는 이 비유로서 사용된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방금 읽으신 구절은 좋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살펴보시면요. 1절의 그 1절 마지막 하반절에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져서 이제 그 성전 앞에 놓여져 있는 두 광주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비유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게 적용이 되어지는 부분이죠. 하나님 앞에서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가 있을 것인데 좋은 무화과는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실 것이고 나쁜 무화과는 이제 뒤에 또 아직 안 읽었지 다시 읽어봐야 되겠지만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 앞에 놓여져 있는 무화과다라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2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그러니까 두 광주리가 있는데 한쪽에는 좋은 무화과,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인들을 두 부류로 나눈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인정하는 자와 인정하지 않는 자로 나누어 놓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 두 부류를 나누는 모습은 마치 성전에 바쳐진 예물의 상태로 묘사된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는 많은 그 환상이라든지 비유라든지 이런 그런 특별한 계시 속에 나오는 장면들을 보시면 예배와 관련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배. 그러니까 모든 비유가 예배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서도 보신 비유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여져 있는 두 광주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을 두 종류로 나누는데 기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물로서 드려질 수 있는가, 아니면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전 하나님의 예배에서 성전의 예물로 드려질 수 없는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성경에서 항상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 성도들이 갈등합니다. 세상살이 어떤 일이나 중요한 결정의 판단을 내릴 때 기준이 애매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합당할 것인가, 하나의 예배 예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것인가 아닌가, 그러면 결론이 쉽게 나옵니다. 나의 선택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예물로 받아주실 것인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이 왼쪽을 택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물로서 인정해 주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흠이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못하실 것이면 아니란 얘기입니다. 19세기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뭐 이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WWJD라고 해서 이렇게 T에다가도 새겨놓고 팔찌로도 차고 다니면서 항상 어떤 갈등이 되는 상황이 오면 판단의 기준을 이렇게 잡자 이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친구들이 저렇게 막 저쪽에서 패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내가 말려야 될까? 괜히 싸움에 휘말렸다 얻어맞지 않을까? 애매하죠? 그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해서 판단해 보자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판단할 때 어려우면 저는 오늘 이 방법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물이 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이 무화과 나무는 지금 주님 앞에 드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성전 앞에 올려져 있습니다. 광주리에 담겨져서 올려져 있습니다. 한쪽은 좋은 무화과 나무라서 무화과라서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한쪽은 상태가 너무 좋지 똑같은 무화과지만 다 무화과로 똑같은 무화과가 아니라 이건 너무 나빠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분이 나쁘신 거죠. 받을 수 없는 예물이었죠. 그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받지 않고 버리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하나님이 수용하시는 것과 수용하지 않는 것을 나눠서 생각하면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혹시 양심에 걸리는 문제들이 있다면 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얻은 수익으로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잠언 16장 8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기준이 양이 되면 안 됩니다. 십일조를 많이 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과부의 두랩돈을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한번 읽어볼까요? 읽으면서 한번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셨는가 한번 가슴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 44절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랩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이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고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비율로서 따진 게 아니죠. 자기 가진 재산 몇 프로를 냈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기뻐하셨다가 아니라 이 여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하는 마음을 보셨다라는 얘기죠. 그 마음을 보시고 이 헌금을 열납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넣었어도 하나님이 열납하시지 않으시는 재물이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일조 많이 하십니까? 근데 그 십일조가 하나님이 열납하시지 않는 100에서 80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예물로서 20밖에 드리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내 거 100을 받으셨으니까 100을 받으셨을 거야 이렇게 여길 게 아니라는 얘기죠.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 다 받으실 만한 차라리 두 랩돈을 드리는 게 하나님 그러고 싶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하나님께서 열납하시는 게 있고 열납하지 않는 것이 있죠.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또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도를 받으실 때 기도의 내용만 보신 게 아니라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를 다 보시고 쉽게 말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의 그 기도와 그 사람까지 통째로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셔요. 하나님께서 열납하시는데 그 사람과 그 예물과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열납을 하시는 거죠. 단지 우리는 우리의 재물이나 또 기도라고 하는 한 수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이 우리하고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우리의 상식하고 내가 관습적으로 알고 있던 지식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각자 자기가 자기의 그 제물로 드렸는데 하나는 열납하시고 하나는 열납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성경에 보면 왜 하나는 열납하시고 하나는 열납하지 않았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근데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마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이 항상 선물을 받을 사람이 이거를 받고 기분 좋아할까? 과연 기뻐할까? 고민하다가 정말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러다가 그 사람이 받아주면 기쁘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다 이렇게 여기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우리의 삶의 작은 한 부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연락되지 않는다면 참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점에 유의하면서 늘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저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함을 취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삶이 될까 이 점을 늘 마음에 두려워함으로 고민하며 그렇게 기도함으로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세 번째 강조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성경 오늘 많이 읽으시는데 8절부터 10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와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두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습이 등장을 하죠. 분명히 좋은 것을 취하는 것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따뜻함으로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를 버리는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에 정서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자비하심과 결부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라며 근데 왜 버리셔? 여러분 사실 선택의 기준은 우리도 똑같이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도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을 버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시장에서 여러분 과일 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상태가 좋은 걸 사기 위하여서 다양한 요령을 가지고 이렇게 과일을 살펴보고 냄새도 맡고 두들겨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선택의 기준은 뭐죠? 무조건 좋은 거죠. 무조건 좋은 거 사야 되죠. 그렇죠? 그 지혜죠. 좋은 것을 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요령을 배웁니다. 여러분 진짜 영광 굴비는 인중에 다이아몬드 표시가 있어요. 이렇게 마른 목골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마르면 수박은 꼭지가 달린 게 좋다고 하죠. 좋은 거 고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은 갤럭시입니다. 재미없죠? 예. 저도 이 컴퓨터나 노트북 같은 거를 구입하려고 할 때는 아무튼 좋은 거 고르려고 인터넷 들어가 보고 댓글 읽어보고 블로그 검색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걸 골라요. 그렇게 해도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근데 걔 중에 진짜 고수는요. 남들이 못 보는 고장난 물건을 헐값에 사서 필요한 부품을 또 따로 구해다가 직접 고쳐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고수. 유튜브 여러분들이 검색해보시면 그 수리 전문으로 하는 분들 이렇게 컴퓨터 고치는 걸 한번 저만 보나요? 그런 거 관심 없으시죠? 보면 재밌더라고요. 납땜을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하는지. 부품을 사다가 진짜 헐값에 사요. 사다가 딱 고장난 한 부품 하나 때문에 고장난 거거든요. 그거 하나만 갈아 끼우고 새 것처럼 써요. 아트라고 하죠. 그 고치는데 정말 예술입니다. 보고 있는 사람이 다 기분이 좋아져요. 부품 하나 갈아 꼈는데 완전히 새 것이 되고 또 나중에 비싸게 파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고수이시죠. 엄청난 고수십니다. 그리고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나쁜 것 택하셔서 좋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회개해서 돌아오는 자들로 의인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실력 발휘가 죄인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고 감사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거죠. 나는 좋은 것을 택해서 좋은 것을 더 잘 보존할 거야. 그 말 아닙니까? 나쁜 건 버릴 거야. 난 좋은 거 택할 거야.
근데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나쁜 것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나쁜 것들아, 나는 좋은 거 택할 거니까 알아서 해.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시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아직 그 시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나중에 어떤 시기가 지나면 난 좋은 걸만 좋게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은 나쁜, 쉽게 말하면 나쁜 거야. 너희들은 나쁜 놈들이야. 근데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나는 나중에 나쁜 건 버리고 좋은 건 취할 거야. 그러니까 나쁜 것들아 돌아와라 이거죠. 여러분, 타이밍 문제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기가 되기 이전에 들으면 기회예요. 사실은 경고인데 무서운 말이고 심판의 메시지지만 기회입니다. 너 지금 오늘 저녁까지 집에 안 들어오면 죽여버릴 거야. 아니,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부모님들이. 그게 아니죠. 집에까지, 오늘 저녁까지 안 들어오면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왜 협박을 하죠? 돌아오라고. 예, 전화를 통화를 하고 그 협박의 말을 하고 있을 때는 아직 기회라는 얘기예요. 지금 돌아올 수 있으니까 대화를 하는 거고 말씀을 주는 거죠. 대신에 무섭죠. 근데 무섭게 안 하면 안 돌아오니까. 너는 나쁜 것의 위치에 그대로 있으면, 그 썩은 무화과의 위치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내가 버릴 거야. 그리고 실제로 때가 지나면 버리시죠. 여러분들, 586년이 되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이 당하는데 그때 심판은 얼마나 그 재앙이, 그 환란이 격했는지, 그 시드기야의 아들이 둘인가가 등장을 하는데 그 두 아들을 시드기야 왕 앞에서 죽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칼로 죽여요. 여러분, 자기 자식이 칼로 죽는 장면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시드기야의 눈을 뽑죠. 시드기야는 자신의 눈이 시력이 있을 때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자기 아들 둘이 죽는 장면이에요. 그러고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게, 이제 인생의 마무리가 되죠. 기회가 있을 때가, 말씀이 있을 때가 기회가 있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세 번째로 기도 제목 삼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들려오는 지금이 바로 기회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지금은 아직 기회입니다. 아직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가 광주리 속에 다 담겨지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이 메시지는 당시 예레미야의 선포를 어쩌면 라이브로 시청을 하던 예루살렘 백성에게는 회개의 촉구이자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586년 바벨론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는 이 심판의 메시지는 그저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 때를 기준으로 그 말씀이 은혜인지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심판인지는 그 때를 기준으로 갈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후에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도 아이고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난 이미 늦었네, 난 이미 다 정해놓고 벌써 내가 그 길로 가기로 했는데 늦었어 라고 여기고 낙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그 순간은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미 늦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가 기도할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때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지금 듣는 순간에도 내가 선택한 어떤 일들이 그 선택의 결과가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가고 있고 이미 늦었다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깨달은 바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돌이키시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이미 늦었다고 여기는 죽음마저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이미 장사를 지내고 있는 그 시간에 나사로를 살리셨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비웃는 상황 속에서 달리다굼 하고 외치셨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귀에 말씀이 들려온다는 얘기는 기회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바로 기회의 시간이고, 불가능 속에서도 여러분들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으로 성경 몇 구절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고 또 잠언 6장 1절 5절 볼 텐데, 마태복음 5장 24절 25절 묵상하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여러분, 어떤 일을 마치고 이제 예배 드리려고 찾아왔는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가서 예물 드리기 전에 가서 빨리 가서 돌이켜 놓고 오란 얘기예요. 기회라는 얘기죠. 깨닫는 그 순간이 기회입니다. 화해하라는 얘기입니다. 잠언 6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여러분, 이 깨달았을 때 내가 보증을 잘못 썼구나, 내가 뭔가를 계약을 잘못했구나 깨달았어요. 늦었습니까? 그때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할 시기예요. 그리고 결단하고 뭔가를 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잘못 선택했습니다. 주님 돌이켜 주십시오. 그러고 가서 겸손히 구하셔야 됩니다. 잠언 22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재앙을 보셨으면 돌이켜야 됩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바로 행동을 취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평안으로 갚아주십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은 다음 세 가지 믿음인데요. 기도 제목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는 이 세 가지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듣고자 하는 태도를 주시옵소서. 또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로 바라보는 시각을 주시고, 끝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들려오는 지금을 순종의 기회로 여기는 그런 믿음을,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좋은 무화과 열매로 심판의 때에 구별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